수의실을 한번 갔었어야 됐어. 노래 왜 이래? 수학 타도 교실이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직행버스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수의실로 가자. 다른 BJ님께서 제 방송을 밀어주셨다고요? 사망님께서? 고맙습니다. 사망이는 이거 절대 못 깨서 저 밀어준 거예요? 노사망님, BJ 노사망님께서 제 방송을 밀어주셨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우와! 와, 개무서워. 와. 와, 진짜 이러겠지? 학교? 페이지를 한장 얻었다. 숨겨진 명령. 이사장 제임스 모트. 이걸 잃는다면 이 이후 없애버려. 본관 1층 CCTV를 끄고 그 구역을 돌아다니는 녀석들을 모두 치워내. 방법이 뭐든 간에 좋아. 학교 양호 선생과 긴히 면담이 있거든? 허튼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자네들 가족과 자네에게 월급을 주는 게 누군지를 늘 생각하라고. 1. 본관 1층. 본관 1층에 CCTV 꺼라. 여기서 끌수 있겠지? 구역을 돌아다니는 녀석들을 모두 치워라. 가만 있어봐. 본관 2층이면은, 야, 잠깐만, 여기 지하네. 여기가 1층이네, 지금. 이런 싸가지 없는 이사장을 만나? 물병을 하나 찾았다. 어! 여러분! 자랑스러운 태극기입니다. 아, 진짜. 외국으로 팔려나갈 때, 우리나라 태극기가 같이 팔려나가, 아니, 같이 있겠구나, 어. 그치? 걔 블루 스크린샷? 교직 원키? 아! 교직원실의 키? 출입문 키는 없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교직원 키카드, 방송 시간이 1시간 45분째여서 좀 정신 좀 났어요. 교직원 키카드가 있어. 이걸로 어디 들어갈 수 있지? 당연히 교무실을 들어갈 수 있겠지. 들어가자. 메모리홀도 있네? 아니, 이거 켜두면 켜두고. 와. 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야. 명패랑 같이 있으니까 뭐 교장 선생님도 장례식장 간대? 순간 깜놀했어요. 학교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 스토리만 이제 보자. 여기는 뭐 별거 없네. 호카게라고? 거기 누구세요? 수희 아저씨? 지금 학교에 살인마가? 조졌다. 씨발. 사라졌어. 3층으로 가면 안 돼. 2층으로 가야 돼. 일단 2층 화장실에 숨어. 2층 남자 화장실에 숨는 곳이 있거든. 어휴, 저 미친! 어휴, 저거 진짜. 야, 근데 교무실룸 왜 잠겼어? 교무실룸 키 얻었는데.
사라졌다. 이거는 3층으로 갈 필요가 있어. 3층에 세이브하는 데가 있거든. 여기 보니까 칠판이 아까 그냥 바닥에 있던데? 어? 내가 잘못 봤나 봐. 내가 잘못 봤다. 어! 교무시키기가 아니야, 직원시키라고요? 그래요? 아씨, 야야 이거 있어야 된다. 어! 영호야 미안하다! 너가 죽겠다! 영호야! 아, 영호는 나야! 세호야! 미안하다! 세호야! 안 오네? 씨, 세호를 위해서라도 빨리 여기 나가줘야겠다. 야, 잠깐만, 근데 야! 그럼 어디야? 어디를 가야 돼 지금? 야, 이게 무슨 키야 이게? 어디 키를 준 거야 이게? 교직원실 키면은 교사 휴게실이야? 아니 인연이 아이씨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조졌다. 와 미치겠네 이거. 한참 있다 가야겠네. 어 이거 한참 있다가 내가 한참 있다가 해야 돼. 한참 있다가 해야 돼 이거. 제발 좀 가. 근데 새로운 거 하나 내가 알아냈다. 계단에서 위아래로 타고 다닐 수가 있겠네. 이거 그러니까 급할 때는 그냥 계단 위아래로 다니면은 선생 옆에 있어도 칼 안 맞아. 어. 일단은 계단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내가 어디로 도망갈지 여유를 찾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계단 위아래로 무조건 움직이면서 와리가리 하면서. 아, 잠깐만 야, 교직원실이 뭐 잠깐만 이사장실은 아니잖아. 스태프룸이겠지 그치? 아니야 잠깐만 스태프룸 내가 아까 갔는데 안 열렸었어 스태프룸. 아, 좀 기다려야겠어. 2분은 아니고 한 1분? 한 30초? 오른쪽 문도 내가 열어봤는데? 안 들어가지던데? 내가 처음에 스태프룸 뒷문도 열고 그 다음에 앞문도 열었던 것 같은데 잘못 열었나? 와 이거 봐 이게 무슨 고등학교 써있어. 세화고교. 그리고 뭐지 이게? 이건 모르겠고 사랑과 결실. 맞나? 어?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려나?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 키카드 리더에. 아 그러네 문에다 대는 게 아니지. 그러네 키카드 리더 거기 리더기에다 했었어야 됐네. 교무실 등을 열 수 있다. 교무실 맞네. 뭐야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발소리가 나지? 미치겠네. 위를 향하게 혹은 아 이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지가 시스템이 알아서 하겠지. 간다. 말리지 마나. 갈 거다 이제. 이쯤 되면 됐을 거예요.
여기도 된다는 얘긴데. 아 근데 여기는 그게 없네. 카드가 없어. 아 미치겠네. 아니 무슨 전세네 써 이씨. 올라갈게요. 내려갈게요. 다시 올라갈게요. 달릴게요. 올라갈게요. 더 올라갈게요. 내려갈게요. 올라갈게요. 아! 개 창렬? 겠네 이거. 아 좀 가지를 않아. 저 가지를 않아. 좀 가세요 제발. 미치겠네. 가지를 않아. 아, 보고 있어봐. 잠깐 화장실 좀. 그래 알았어. 카드 있는 것 같긴 했어.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갈 수 있나? 이렇게 가봐야겠다. 3층으로 가서 여기를 지나서 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근데 3층이 여기가 막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깜짝이야. 4층도 막혀있나? 어떻게 갈 방법이 없는데. 1층도 막혀있었나? 1층 한번 가봐야겠다. 미치겠네 진짜. 아씨 어쩌라는 거야. 아 3층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가면 안돼. 와 미치겠다. 3층 막혔는데? 아! 아이씨. 야 그냥 체력으로 뻑여. 나 그냥 열거야. 들어갈게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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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열었어, 열었거든? 저 정도면 이득이야. 야, 이 정도면 이득이야. 아니, 나쁘지 않아. 지금 나쁘지 않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좀 너무 늦게 숨어서 그런 거고. 초코바 먹을 시간인데. 어차피 풀피 만들자. 이거는 그냥 걸리겠어.
뭐야, 장난해? 잠깐만. 아, 내가 아까 여길 열었냐? 이런? 페이지 한장 손에 얻었대. 페이지 두 장을 얻었다. 납득할 수 없는 밴드와야. 참으로 답답하니까. 참으로 답답하다니까? 이사장 그 애송이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이건 뭐 스킵. 미나 얘기 궁금한데 미나 얘기 더 줘. 차라리 미나 얘기 이런 게더 게임이 더 재밌지. 수위의 노트. 학교가 오래된 나머지 보수 처리돼야 할 곳들이 너무 많다. 물론 겉이야 신식으로 삐까뻔쩍하지만 그냥 방학 기간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여기 학교 재단에서는 무슨 영문인지 헌 건물들을 철거할 생각을 전혀 없다. 전통과 역사의 기운이 사라진다냐 뭐라나 주저앉아야 정신을 차리지. 한 칸만 더 가면 되는데 스태프룸. 한 칸만 더 가면 돼, 지금. 천천히 가보자. 라이트 끄고 움직이자. 교무실 드디어 왔다. 아. 몇몇 보고서와 스크랩된 문서들이 들어있다. 와, 선생님들 저 자리네. 야, 이거 괜히 눌렀어. 이거 눌렀다가 야. 수업, 오는 거 아니야? 일단 숨어. 저, 씨. 이런 개 같은 거, 이거. 숨는 게 있다라는 거는 여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발소리 나네. 물병 하나를 찾았다. 교감 진성태. 발소리 나. 들어오면 바로 숨어야겠다. 야. 한번 숨어, 혹시 몰라. 느낌이 너무 묘해 지금. 알어. 선생님 자리 찾아야 돼. 왔으니까 킬러 선생님 자리 찾아야겠죠? 갔다. 일단은 이건 다른 선생님 책상인 것 같군. 송 선생님 책상은 아니야. 내 감에 의하면 저 왼쪽들 책상이 분명히 없었을 거야. 붕대 하나를 찾았다. 굿. 왠지 오른쪽에 있을 거다. 물병 하나를 찾았다. 이건 뭐죠? 이거 왠지 스샷 찍어야 될것 같지 않냐? 밤마다 비밀번호 냄새야. 각 교실의 자물쇠 비밀번호구나. 이제 교무실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유용한 것들. 아, 이걸 지가 알아서 기억을 하네. 그래서 열어주나 보다. 데브몬트 녹차. 여기가 송 선생님 책상이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송 선생님? 이건 뭐지? 아니, 이런! 이건 내 성적표잖아. 벌써 성적표가 나왔나? 근데 왜내 것만 있는 거지? 아니, 저번 중간고사 성적 통지서인가 점수가 왜 이래? 아.